자, 우리 써니 6학년 1학기 거 쌤입니다. 페이지 179쪽 질문 그 다음 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179쪽에 있는 내용 6번, 7번, 8번, 6, 7, 80번이네요. 보세요. 6, 7, 80번. 다음과 같은 직립면체 모양의 수조에 장난감 기체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어. 물의 높이가 5cm 늘어났네? 거기에 장난감 자동차를 완전히 잠겨 넣어서 물의 높이가 2cm 늘어났네? 어? 장난감 기차를 넣고 장난감 뭐야? 장난감 자동차 기차가 장난감 자동차 기차 자동차를 넣었더니만 총몇 cm 늘어나 버렸어? 7cm가 늘어나 버렸어. 생각을 한번 해봐. 봐봐. 욕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중거리가 여기 퐁당 들어갔어. 그랬더니만 물이 이만큼 늘어난대. 이만큼이 중거리 부피예요. 늘어난 만큼이 중거리 부피. 응? 원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차랑 장난감 동시에 넣더니만 5cm, 2cm, 7cm 늘어났어. 그러면 기차하고 자동차 기차하고 자동차의 총 부피가 7cm 늘어난 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피의 합을 구하라는 거냐? 또 따로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내리 땡기지. 그럼 한마디로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만큼 차이 있었는데, 봐봐, 상당히. 원래 이만큼 차이 있었는데, 이만큼 장난감하고 기차하고 넣었더니만 늘어났다니까. 이게 높이가 7이라고. 부피는 뭐야? 밑나비 곱하기 높이니까 밑나비가 50 곱하기 35 거기다 얼마? 7만 곱하면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다음 7번. 그림과 같은 도화지의 네 모퉁이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랐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고 이거 접고 이거 접고 이거 접어갖고 직립면체 뚜껑 없는 직립면체의 부피 그 뭐냐 상자를 만들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전유면체를 가득 채우려면 모두 몇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상자 만들게 되면 어떤 느낌이겠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높이는 5죠? 여기는 뭐 얘라고 본다면 30에서 5, 10배니까 20이 되겠지. 얘기는 5, 5, 10배니까 15가 되겠지. 한 모서리 길이가 1cm 전유면체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부피 몇 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20 곱하기 얼마? 15 곱하기 5. 굳이 개수를 생각하고 여기 전유면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전유면체 한변 길이가 1짜리면 1이 몇개 들어가요? 여기 20개 들어가겠지. 여기 15개 들어갈 거고, 여기 5개 들어갈 거고, 똑같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밑에 놓인 면은 한 변의 길이가 25cm의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밑에 놓인 면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5cm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직각 표시, 직각 표시. 이렇게. 높이가 40cm입니다. 직립면체가 있는데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 직립면체 부피 몇 배냐라고 했어. 그럼 얘 단위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는 거. 소수계산 한번 연습한다고 치고 25cm는 0.25m 얘도 0.25m 얘는 0.4m 이해가? 그러면 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는 0.25 곱하기 0.25 곱하기 0.4겠죠. 계산은 이제 상원이가 해야 돼. 얘는 둘이 곱하면
0.625가 나, 0.0625가 나오고 있네. 0.0625, 0.0625 된대요. 오케이. 거기다 다시 0.4를 또 곱하는 거니까 하고 5420 420 하나 올라가고 46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0.025.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러면 1은 0.02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는 0.025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네모는 1을 0.025로 나눠줘야 되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5분의 1000이죠. 그 얘랑 얘랑 곱하면 4잖아. 4 40배 40배 이해갔어? 아니면 센, 제곱 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얘가 25, 얘가 25, 얘가 40이야.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제곱 센티미터. 25 곱하기 25 곱하기 40.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네 둘이 곱하면 4랑 25로 곱하면 100. 0 하나 더 있으니까 1000. 1000 곱하기 25니까 25에 0 3개. 25,000 나오겠지. 그럼 25,000 분해. 1000이 아니라 0 6개죠. 3, 4, 5, 6개. 0 3개, 0 3개. 짠, 짠, 40배. 이렇게 나오겠지. 10번. 세칠한 면은 넓이가 28제곱센티미터고, 둘레가 22래. 가로 길이가 얼만지 모르고 세로 길이가 세모인데 둘레가 20이래. 그러면 네모랑 세모랑 더하면 둘레 반띵이지.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지금 저걸 찾았어. 맞아? 됐어요? 그래서 네모하고 세모를 찾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직육면적 겉넓이가 298이에요. 자 됐어요? 그럼 얘를 펼쳐보면 이러니까 중학교꼴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 28이지. 여기 28이죠. 뭐 둘 다 56이지. 겉넓이에서 56. 밑넓이 두 개 빼면 2, 4, 얘가 얼마야? 2, 4인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밑면의 둘레가 뭐랑 똑같다 그랬어? 가로 길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얘가 22잖아, 지금. 그럼 얘 높이가 얼마 나오겠어? 241을 22로 나누면 1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얘 높이 11이에요. 부피 뭐라고 그랬었냐? 28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8, 28이니까 얼마? 8, 0, 3, 308 나오네. 단위는 3제곱 센치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봐봐. 그러니까 얘를 중학교 꼴을 선생님이 자꾸 알려주는 게 중학교 꼴도 좀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지. 얘가 28이잖아? 얘가 28이야. 근데 겉넓이가 지금 298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잖아. 겉넓이가 298이라는 건 둘의 56을 빼버리면 242예요. 뭐가? 옆넓이가. 옆넓이가 240이야. 근데 밑면의 둘레랑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이거 펼치면 얘는 여기에 붙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에 붙고 얘는 여기에 붙잖아. 그 밑면의 둘레랑 얘 가로 길이랑 똑같은데 그게 22라고 줘버린 거야. 얘가 22라는 거야. 그럼 넓이 241을 22로 나누니까 높이가 11 나오겠지. 부피 구하라고 했고 밑넓이 28이라고 줬으니까 28 곱하기 11이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단원마무리 1회에서 보도록 합시다. 6번이네요. 6번 오른쪽 직육면체와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센티미터? 오른쪽 직육면체와 부피가 같으니까 부피를 구해야 되겠지. 8 곱하기 3 곱하기 9에 그럼 8, 3, 24에다가 9를 곱하니까 9, 4, 36, 9, 28, 216 나오겠다. 자, 그러면 같은 걸 3번 곱해서 정육면체 부피는 얘가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216이 나와야 돼. 중학교 1학년 소인수 분해라는 걸 알거나 제곱수라는 걸 알려주면 금방 구할 수는 있지만 상은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숫자를 넣어봐야 돼, 자연수를.
예를 들면 2228 333 27 444 64 555 125 됐어? 666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216이 나와. 그 다음 모서리의 길이는 6cm다라고. 이거 숫자 넣어봐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합시다. 10번. 정육면체의 부피가 512mm. 역시 마찬가지야.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512가 되는 거야. 아까 666 넣었을 때 216 나왔지. 자, 777 넣어보면, 77에 49, 7 곱하면 79, 63. 6을 나갔어? 74, 28, 343. 이거 아니야. 7 아니야. 그럼 이번엔 8 한번 넣어볼까? 8. 8. 이거 어쩔 수 없어요. 8, 8에 64지. 64 곱하기 8 하면, 왠지 느낌이? 8, 4, 32. 3 올라갔어? 8, 6, 48, 512. 이거 8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상관이 나눠서 해봐야 돼. 숫자 넣어서 해봐야 돼. 그 다음 14번. 정류면체 가와 정류면체 나의 겉넓이의 차를 갖다가 구하라 그랬는데, 겉넓이의 차. 자, 얘 겉넓이 다 구해보면, 13 곱하기 13. 이제 계산은 169인데, 얘가 몇 개 있어? 6개 있는 거야. 얘는 9 곱하기 14. 밑넓이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 9 곱하기 14. 또 두 개 있어. 그 다음, 14 곱하기 18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9 곱하기 18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은, 여기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겉넓이에 차라고 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얘 둘이 곱하면 169예요. 169에다가 6을 곱하면 69, 54. 5 올라갔어요. 5 올라갔어. 66에 36, 41. 1014. 이게 1014 나오네. 자, 요거 2 곱하기야. 둘이 곱하면 98에 72. 7, 9, 1은 9, 162. 94, 36. 9, 1은 9니까 126. 천천히 계산해. 14 곱하기 18이야. 8, 4, 32. 8, 2는 8. 1, 4, 1. 2, 5, 2. 요것도 잠깐 계산해 볼까요? 1, 6, 2. 1, 2, 6. 2, 5, 2. 8, 10. 하나 올라갔어. 7, 9, 14. 하나 올라갔어. 2, 3, 540. 540에다가 2를 곱하니까 1080. 1080하고 1014하고 빼버리니까 얼마? 66 나오겠네. 됐죠?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15번, 16번 같이 봅시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지, 겉넓이가 124라고 얘기를 했어요. 겉넓이가 124.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두 개 있겠죠? 요거 두 개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두 개 있겠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 어떨 땐 중학교 공식, 어떨 땐 초등학교 거. 자, 초록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이 길이가 얘는 여기랑 붙고 얘는 여기랑 붙겠지? 네모 곱하기 9에요. 그 다음 더하기 빨간색 2 곱하기 네모죠. 파란색 9 곱하기 2겠죠. 이것이 몇 개씩? 두 개씩. 그러면 뭐가 나와? 124.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아, 그럼 2로 일단 나눠줘. 복잡하니까 이렇게. 네모가 몇 개? 아홉 개. 네모가 몇 개? 두 개. 합치면 네모가 몇 개? 11개. 얘는 18. 이거 이해 가죠? 18 나눠주면, 이거 18 빼주면. 18 빼주면, 얼마입니까? 44가 나옵니다. 네모는 어떻게 나오겠어? 4가 나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해? 그 다음 16번을 보시면 전개도를, 네모는 4. 전개도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 전개도를 보시면 만들어지는 직육면체 부피라고 얘기했네. 그 직육면체 부피를 갖다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얘 길이가 얼마? 9. 높이는 4죠, 4. 그리고 얘가 2가 나옵니다.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려주면 얘가 민넓이로 잡을게요. 얘가 민넓이로 잡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9, 얘가 2, 얘가 4. 18 곱하기 18 곱하기 4 얼마? 7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서 2회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을 보시면 거의 많다. 7 문제네. 8 문제네. 182쪽. 완전 틀렸네.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해서 부피가 더 작은 것. 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 왜 틀렸어? 40에다가 6 곱하니까 240. 그 다음 나. 16 곱하기 5 곱하기 4. 4, 5, 20에다가 16 곱하니까 320.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6번. 576이래, 부피가. 부피 어떻게 나와? 576을. 12 곱하기 네모 곱하기 8. 10이랑 8이랑 곱하면 얼마? 96 곱하기 네모. 96으로 나누면 되겠죠? 6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8번.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 42개로 만든 직류면. 아이고야.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42개가 되나요? 직류면체 부피는? 이거 뭐라고 써줘야 돼? 42하고 몇 개만 붙이면. 이런 거 틀리지 마라, 상훈아. 어? 왜 이렇게 어이없는 것들을 틀리니? 아, 이거 뭐 42개 이거 이쁘게 쌓아갖고 정육면체, 직육면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피는 똑같지. 생각을 해봐. 42개로 만든 로버트도 부피가 42세제곱 밑에겠지. 42개로 만든 변기 42세제곱 밑에겠지. 어떤 모양을 만들든 얘 재료 42개만 갖고 만들었으니까 부피는 무조건 42개겠지. 그 다음에 10번, 11번, 10번. 직류면체 부피, 너 어째 좀, 어? 다리 조심하고. 2m 50cm니까 2.5m. 얘는 5m. 얘는 0.8m. 2.5 곱하기 8 곱하기 0, 8이 아니죠? 5죠. 2.5 곱하기 5 곱하기 0.8. 어째 조금. 둘이 곱하면 얼마? 4지, 4. 2.5 곱하기 4죠. 이 얼마 나옵니까? 10 나오겠죠. 그러면 단위는 뭐야? 세제곱 미터. 그 다음에 11번. 부피가 120 세제곱 미터의 직류면체. 가로의 길이가 8, 세로의 길이가 3. 120이라는 숫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24지. 2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얼마 나오니? 5 나오니? 네모는 5죠. 상훈아, 너 틀리는 게 심상치가 않다. 너무 쉬운 것도 틀린다. 오른쪽 직육면체의 건너비가 얼마? 148. 직육면체 세로 길이. 모르면 어떡해? 네모. 자, 그러면 6 곱하기 네모도 있고요. 네모 곱하기 5도 있고요. 6 곱하기 5도 있겠죠. 그리고 다 더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두 배 한 것이 148이니까. 덩어리와 덩어리가 곱해져서 148이 넘는 거니까 2로 먼저 나눠줘도 되겠지. 그러면 2, 7에 14, 2, 4, 8. 네모가 6개, 5개, 네모가 11개. 더하기 30. 빼주면 어떻게 될까? 43. 그럼 네모는 얼마? 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오른쪽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 건널비가 같대요. 건널비 10과 6을 곱한 것, 6과 15를 곱한 것, 10과 15를 곱한 것.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가로 어디 갔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을 때 가로 세로 세로 높이 가로 높이 6 곱하기 15, 15 곱하기 10, 10 곱하기 6.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몇 배? 두 배를 한 것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건널비가 일단 60 더하기 90 더하기 150. 150
300이네? 그러면 네모는 얼마? 600 나오겠다. 정육면체가 있을 때 정육면체 겉넓이도 얼마라는 거야? 600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에다가 6개 이게 600 나오는 거죠. 나눠주면 100. 한 배는 모서리 길이는 10m, 10c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센 6학년 1학기 거 내용들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검사해 놓도록 하세요. 모르는 거 다시 물어보고.